고구마의 도장지 웃자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황가리를 500배 정도 희석해서 고구마 밭에 방제를 해줬 합니다. 그래서 물은 200리터이기 때문에 4kg 정도를 녹여서 방제를 해줬 합니다. 그래서 4kg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바가지를 가지고 두 바가지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요건 반 바가지 정도 됩니다. 2번, 4번 정도. 이 정도 해서 녹여서 방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통에 넣고 물을 넣고 녹여서 방제를 해주겠습니다. 11월 연명시기. 인산가리가 수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잘 녹지 않습니다. 지금 이게 지금 4회 내지 5회 정도 해줬는데 이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. 계속해서 녹여서 시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인산가리가 수용성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완전히 녹이기 위하여 지금 제가 몇 번째인가 하면 10번째 이렇게 썩고 있습니다. 아랫부분에 이제는 조금만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10번째입니다. 10번째 이렇게 계속 물을 넣고 다시 바가지로 이제 헹궈서 했는데 10번을 했더니 거의 바닥에 거의 없습니다. 다 녹았습니다. 그래서 10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10번 정도 희석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아시는 구독자분께서는 좀 댓글을 부탁드립니다. 일을 하면서 이렇게 간식으로 홍시 사베트를 먹는 것은 아주 별미입니다. 지금 홍시 저장도 있는 것을 먹고 있습니다. 이 고구마 밭도 고구마 순 으깨를 하기 위하여 겸화가리, 인산가리, 황산가리 뭐 여러 가지를 방제를 해준다고 합니다. 저는 오늘 인산가리를 가지고 이 고구마 밭에 순 억제를 위하여 시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